세븐도 우리가 how do you도 발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가 아까 D가 모음과 모음성 어떻게 발음된다? near로 발음된다 그랬어요. how do you를 발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ow do you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얘같이 이 두뇌에게 뜻은 특별한 뜻은 없죠. 질문만 만들어주는 조동사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능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you 이러면서 인칭대명사, 사람을 치는 인칭대명사예요. 당신은 나와 당신 사이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 안에서 우리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와 같이 조동사라든가 인칭대명사는 기능어라고 그래서 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어는 약하게 빨리 앞에 이어서 발음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두 개 합해서 앞에 붙여서 발음돼요. 약하게 빨리 앞에 이어서 발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ow do you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How do you.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 나머지 의문사, 의사 전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은 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동사 중요해요. 동작하는 거. 원하다, 필요하다, 좋아하다. 다 정말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내용어예요. 응? 동사 내용. 이래같이 to라든가 이런 것은 앞에 want하고 go하고 이렇게 연결해줄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연결 기능을 하는 전치사. 이런 것도 기능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발음한다는 의문사, 내용어예요. 의문사. 자, 동사. 동사, 부사. 부사도 장소냐, 방법이냐, 시간이냐, 어느 장소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은 내용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강하게 발음하고 이런 것은 내용 별로 없어요. 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연결 기능만 해요. 이런 것은 기능을 약하게 발음해요. 그래서 이 세 개 단어 한 단어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응? How do you want to go there? 거기에 언제 당신은 어떻게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단어를 한 단어처럼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토익시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세 개를 못 알아들으니까 뒤에는 틀이나 마나. 그렇죠? 틀어보면 뭐예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내 이 의문사, 조동사, 인칭대명사를 한 단어처럼 발음하는 연습을 우리가 내내 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계속 입으로 연습을 해야만이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고 이제 우리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how do를 어떻게 발음합니다? How do you.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생략. Want to go. How do you want to go there? 아시겠죠? 다 같이 해보실까요? How do you want to go there?